근데 사실 플래너 쓰고 고정하고 올리고 그러는데 진짜 하루에 5에서 10분도 안 들고요. 진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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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요즘 세대 공부법 진행을 맡게 된 모토모토의 봉캠입니다. 오늘은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첫 번째는 요즘엔 정말 많은 공부법들이 있어요. 공스타그램도 그렇고 스터디 윗미라든지 캠스터디, 온라인 스터디 그룹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본인의 목표를 성취하신 분들을 모시고 그들의 어떤 꿀팁 혹은 또 주의해야 할 점들 이런 것들을 좀 공유받고자.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한테는 사실 그들 세대의 어떤 공부법이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사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 세대에 맞는 어떤 공부법들을 먼저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오늘은 저희의 첫 번째 게스트, 인스타그램에서 스터디 쿠키몬이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계신 쿠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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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스터디 쿠키몬이라는 계정을 운영 중인 쿠몬이라고 하고요. 현재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사회환경공학부 18학번 3학년 재학 중입니다. 쿠몬님의 사실 특별한 점이라고 하면 지금도 공사그램을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점이 사실 좀 특별한 것 같아요.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지루해질 수도 있고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지. 사실 고등학교 때는 생활기록부라고 해서 이제 자기관리를 그거를 통해 할 수 있었어요. 대학교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. 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 보는 마음으로 계정을 운영하면서 자기관리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사람이니까 맨날 올리기 싫을 때도 있고 플래너 안 쓰고 공부할 때는 안 올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팔로우하는 다른 공스타그램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를 보면서 아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나도 빨리 공부를 해서 피도 올리고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공스타그램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최근에는 더 많은 분들이 공스타그램에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분들이 사실 공스타그램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꿀팁이라든지 혹은 이것만큼 꼭 유의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계정을 운영하면서 긍정적인 반응만 얻는 건 아니에요. 저를 모르는 분들이 뭐 부정적인 나쁜 DM이나 댓글을 보내는데 그런 부정적인 댓글에 상처받고 그러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고요. 그런 반응뿐만 아니라 좋아요나 팔로우, 댓글 같은 긍정적인 반응에도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공스타그램의 메인은 공부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.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만의 어떤 방법? 그런 팁이 있다면? 보통 뭐 플래너로 계획 짜고 공부 이렇게 쭉쭉쭉쭉 하다가 플래너 마무리 짓고 뭐 꾸미시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게 보통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시간을 진짜 안 잡아먹어요. 진짜는 올리고 나서부터 하거든요. 저도 뭐 플래너 쓰고 고정하고 올리고 그러는데 진짜 하루에 5에서 10분도 안 들고요. 진짜 많이 꾸미는 분도 하루에 30분 정도 걸리는데 사실 이 정도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. 반응을 확인을 하는 게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왜냐면 우리가 올리고 나서 잘 올라갔나 확인도 하고 좋아요도 달리고 팔로우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. 계속 쳐다보게 되잖아요. 아, 계속 쳐다보고 막 그러면 이제 아 그거 확인하다가 또 같은 공스타그램 분들하고 뭐 DM도 하고 댓글도 나누다가 그러면 꼭 알죠. 인스타그램 찾아보기 그 돋보기 걸로 가요. 갑자기 거기서 막 또 추천 게시물 막 봐. 그러다가 뭐 갑자기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으로 또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 갑자기 시간이 확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. 저도 처음에는 이거 조절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. 그래서 저만의 법칙을 세웠거든요. 저는 그래도 팔로워가 없는 편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안 중요한 알람들은 다 꺼놓습니다. 뭐 좋아요나 팔로우 알람 이런 건 사실 급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 다 꺼두고 댓글은 뭐 혹시 제가 뭐 성적표 올리다가 주민등록번호 안 지우고 올릴 수도 있고 그러면 빨리 지워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댓글 이런 거 켜두고 긴급용으로만 공스타그램 말고도 다른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. 쿠모님이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이건 정말 이용해서 계속 잘 쓰고 있다 싶은 방법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제일 전통적인 거는 공부 시간 측정하기. 저 때는 사실 스마트폰을 애들이 많이 안 썼어서 타이머로 측정을 했
있거든요. 요즘에는 어플로 진짜 많이 측정하는 것 같아요. 공부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몇 시간 쉬는지도 알려주는데 쉴 때 시간 진짜 빨리 지나가잖아요. 진짜 한 시간 공부하고 유튜브 봤는데 막 한 시간 휴식하셨습니다. 뭔가 그런 어플 사용하면 조금 조절해서 쉬게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모트모트도 이런 콘텐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임랩스나 스터디윗미도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. 그거 찍을 때 사실 알림이나 문자 이런 게 오면은 동영상이 끊겨요. 그래서 다 비행기 모드로 설정을 해놓고 찍어야 되거든요. 그러면은 진짜 그 찍을 때는 정말 집중해서 딱 공부를 하게 돼요. 아무것도 저를 방해를 안 하니까. SNS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희 학교에 고파스라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. 거기서 진짜 스터디 모집을 많이 해요. 가장 많이 하는 게 카톡에 단톡방을 만든다. 그래서 하루에 7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게 7일 중에 5일 이상이어야 된다. 만약에 못 지키면 못 지킨 날짜만큼 벌금을 내야 되고 가장 잘 이수한 사람은 벌금을 나눠 가진다. 돈 내기 싫으니까 열심히 해야지?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일단은 다른 공스타그램 분들도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공부 어떻게 하세요? 어떤 교재 쓰세요?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무조건 따라하는 게 방법은 아닌 만큼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다양한 방법들도 시도해보다가 본인에게 맞는 것만 쏙쏙 골라서 본인만의 공부법으로 체화시켰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. 네,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사실 저희 요새공 취지가 딱 그런 건데 다양한 공법들을 좀 보여드리고 또 그걸 다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꼭 잘 찾아서 본인이 목표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. 어쨌든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로 모시고 싶은데 그때도 와주실 거죠? 불러주셔야죠.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 댓글로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공법들을 소개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. 저희는 이제 다음에는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